여러분, 자음 공부를 기본이, 가장 기본이 자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자음이, 자음만 알았다 하면 있잖아요. 자음만 알고 단어만 좀 알면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동사, 변화 이런 거는 뭐 그때그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아시트. 자, 그래서 이거 맞죠? 타워의 아시트. 아시트.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르겠어요? 내 글자를 잘 써서 모르시겠나봐. 너무 날치어서. 한 쓰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아시트, 빼, 예, 샤. 아시트, 아시트, 빼, 예샤. 예샤 하다 보니, 이 글자가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 오직 예수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오직 예수잖아요. 꿈에도 못 잊어버리는 그분 예수야. 예수가 뭐랬죠, 예수가?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예수와. 예수가 구원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게 지금, 요것만, 여기다가 요것만 넣으면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보에 점 있는 것만 넣으면 예수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잖아, 지금.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이게 지금 예수, 그러니까, 그냥 안전지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이게 뭐 안전지대가 어디가 있어. 한다는 걸로 듣고 한다는데 그게 어디야. 그죠? 근데 이 글자를 딱 보면은 이게 뭐냐면 예수야, 빼, 예수야. 아니잖아, 안.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시트, 시트, 시트가 있잖아요. 노타에 노타. 안전지대에 노타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있잖아요.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요 글자 빼고 나면은 요 글자 빼고 나면 있잖아요. 뭐하고 같으냐, 이게. 이게 뭐하고 같으냐. 어디서 나온 글자일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글자? 이 글자는 기본이 공부를 했다고 이 글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맨 앞에 나온 글자인 거예요. 베레시트잖아, 베레시트. 태초, 태초. 그죠? 빠라와 시트. 이 지금 시트가 나왔잖아, 여기 노타. 빠라 하여서, 창조하여서 눕는다 말이야. 이게 베레시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글자, 이 요 안에 있는 요 글자만 없지. 요 글자만 없지. 지금 다 이 글자가 여기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베레시트의 요 나중에 언제 하겠지만, 창세기 1장을 한번 하겠지만 요 글자가 핵심 글자예요. 베레시트에서 핵심 글자가 이거 머리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요 나머지 집은 뭐예요? 베트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 집이라는 이 베트는 집인데 집은 결국 우리잖아요. 우리. 베트, 요 베트, 요 나머지 요 레시를 빼고 나면 요거는 집이에요. 그럼 집의 머리는 교회, 집은 교회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 그래, 그리스도는 결국 오늘 여기서 말한 안전지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시트. 여기 나온 시트. 시트. 이 예수와. 예수와. 그리고 베레시트는 결국 따져가지고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리고 결국 더 또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베레시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거기가 안전지대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안전지대다. 이게 지금, 그, 시트, 지금 제가 이 히브리 글자를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아시트, 빼, 예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 지금 우리 1인칭이거든요. 우리들은 1인칭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베레시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 답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지대를 그냥 데리고 들어간다. 안전지대가 뭐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내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리아가,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와요. 많은 훌륭하신 분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또 우리들은 각자 결국에는 그거냐. 베레시트라는 말은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의 머리를 다스리, 나의 머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10편, 12편에서 하는 말이 결국에 자기 속에 헤세드도 없고 아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것으로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 혀를 가지고 이겨내리라.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뭐 하는 거다? 아주 불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찬송과 또 저주를 같이 내기도 하고, 단물과 쓴물을 또 동시에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혀는 절대 안 다스려져요.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다스려진다? 안전지대에 들어가면은 다스려진다. 그 안전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있잖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12편이 8절까지 밖에 없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잠깐 더 끄시면 돼요. 자, 5절까지 했고요. 6절에 보시면은, 6절. 보세요. 그러면은, 6절에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여튼 우리가 안전지대에 들어갔어. 안전지대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6절에 당연히 뭐가 나오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갑도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였기 때문에 순결하여서 일곱 번 흑도가 달려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다니까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그 말은 순결하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 안 해요? 아니요. 순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써놨다는 거예요? 왜 써놨겠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타헤르 얘기다. 타 순결하다는 것이 타헤르인데 빛나다, 빛나다, 깨끗하다, 빛나다.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타헤르가 빛나고 깨끗한 건데 어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모를 것도 있냐면은 여기 마부 하나 들어가가지고 타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타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기 보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은 이 문장에 엄청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세히 봤더니 이리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순결함이요 하는데 여호와가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할 때 여성형으로 써요? 안 써요. 그죠? 여호와 보세요. 저기 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러면 여성을 쓰겠냐고 안 써요. 그리고 이 복수를 쓰지 않아요. 복수 쓰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성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여성이에요. 말씀을 주는 자는 남성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받는 자,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순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죠? 그 말씀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뭐 하나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자 속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성에서 복수가 있다니까. 복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들어와서 다 말씀들이 다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복수로 나와. 여성 복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순결하다는 것이. 그러면은 어떨 때 순결하는가? 자, 어떨 때 순결하는가 볼게요. 말씀 받는데 우리들은 지금 위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봐요.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가련한 자고 궁핍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는 뭐예요? 혀는 눌려있는 것 때문에 이게 막 억울함과 분한과 이런 것들 내 속에 깔려가 우리의 영의 생각들을 다 멸망으로 가지고 오고 마음도 나뉘게 하고 이런 상태였잖아 우리들이. 그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마음을 가지고 금마음 다르고 속마음 다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함과 아마는 싹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원시켜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안전지대에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데려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치, 마음 땅, 여기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흙이라는 것이 마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흙을 가지고 도화체 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흙이라는 것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나 자꾸만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익숙해지니까 너무 부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흙 도관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지려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억눌리고 막 분하고 막 이런 것들 깔아앉아 있는 것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디서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어디냐? 이게 아래층단 말이에요. 아래층. 자, 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있잖아요. 지, 천지, 땅, 이 땅, 이 마음 땅.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뭐 이 라메드가 뭐죠? 라메드가? 막대기, 뭐 훈련하다, 배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땅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든지 훈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흙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마음 땅 안에서 장소는 어디냐? 어디에서요? 이 마음 땅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마음 땅 안에서 자 도가니가 뭐야? 도가니가 뭐예요? 항아리. 도가니가 항아리죠. 항아리. 그러면 뭐 하는 항아리예요? 구워내는 거잖아. 구워내는 흙도관이 도와서 뭐 해야 되는 구워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일곱 번이잖아. 일곱 번. 왜 하필 일곱 번이라고 하는 진짜 일곱 번 하나요? 뭐 만들 때 항아리 만들 때 일곱 번 굽나 모르겠는데 일곱 번 굽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서 일곱 번. 자, 일곱 번. 7번 볼게요. 7번. 원래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세비야거든요. 세비야.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시바트라고 되어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7이라는 숫자예요. 세비야 하는 것이. 근데 여기다가 여기 붙어있어. 여기 붙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곱 번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일곱 번이라고 하는데 일곱 번도 되고 7배도 돼요. 7배. 어? 7배도 되거든요. 여기부터가 여기 자체가 7이에요. 7. 세비야. 이 자체가 7이거든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일곱 배 일곱 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일곱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아까 저게 뭐라고 했어요? 순결함이여 할 때 여성 복수라 했잖아요. 여성 복수니까 이것도 뭐 일곱 번 일어나는 이것도 뭐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뭐다?
이것도 여성. 요거는 복수가 아니라 쌍수예요. 쌍수. 복, 여, 그러니까 요거부터는 또 복수 같은데 여성 쌍수를. 왜 쌍수를 썼을까? 왜 쌍수를 썼을까? 이 마음이 아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 마음이 됐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는 마음이 갈라진데 두 가지로 어디서 나왔어요? 두 마음으로. 12편 2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복수가 아니라 쌍수가 되는데. 그래서 쌍수가 이 안팎 끝으로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땅이, 이 마음 땅을 쌍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세비야, 이것만 쓸 텐데, 이걸 지금 시부아탐 이래가 요걸 뒤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일곱 번이나 일곱 배라고 쓰는 것은 쌍수로 우리 마음 앞땅 안에 이거 안팎 바깥의 마음과 속마음을 다 지금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일단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또 이해 안 되는 건 성경에 답이 짝을 가지고 다 이해시키게끔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갖다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바로 뒤에 있죠. 이사야서 30장 읽어보면 이게 답이, 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이사야서 30장이 1002페이지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가만히 보시면 이 말뜻인지 이해, 왜 일곱 번 단련한다는 말이 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단축해서 지금 10편에서는 딱 이야기하지만 12편에서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고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뭐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니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죠? 그 말을 하죠. 그래서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에 거주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이 뭐 우리를 바짝 말리는 것이 시온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온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랬잖아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글자의 뜻은 평강의 기초가 놓이는 거거든요. 시온에 들어가서 평강의 기초가 놓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시온과 예루살렘을 거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거주하는 백성아, 그래서 뭐 한다?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그전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통곡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에 들어가거나 내 안에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지을 때까지는 통곡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다시는 이제는 뭐 하지 않겠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는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보세요. 자, 20절에 또 멋진 말이 나와요. 멋진 말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단련을 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을 시킨다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 아니, 흙 동아리에 일곱 번 들어가, 일곱 번까지 들어간다. 이 말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 들어간다.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곱 번이란 시온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는 그 긴 기다림 속에 우리는 통곡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 있어. 그래서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잔뜩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이는 거죠.
그때에 우리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스스로 보게 있다는 거예요. 볼 것이며, 자, 그래서 21절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그래서 너무나 못 견뎌가지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든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안전기대,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길이다. 기린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하는 우상의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우리가 뭔가 모르게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것을 이제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던진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제는 그렇게 안전지에 들어가면 더 중요한 걸 만났잖아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막 쫓아가려고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생활에 필요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뿐이에요. 그래서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자, 이것을 땅에 뿌린 종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종자에서 주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비를 주시는 거죠. 저 은혜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 땅에서 이제는 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마음 땅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곡식이 푹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우리 속에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도 이젠 내가 넉넉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먹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요. 이제 보이는 세계 속으로 다 이야기해서 물 속에 있는 짐승들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살육을 당해야 되잖아요. 짐승의 속성은 다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서 살육을 당할 때 너무나 아팠잖아요. 그래서 고생의 떡과 한란의 물을 먹으면서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 뭐 높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망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중력마다 그 위에 결과 시행을, 이제는 하나의 말씀의 물이 꼴짝꼴짝해서 다 흘러가는 게 마음땅 안에.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레츠라는 카페 라멘드가 붙었다고. 그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자, 26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왜 지금 흙 동안에 들어가서 일곱 번 이렇게 나오냐, 일곱요 일곱 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가야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갖고 이제 햇빛은 다시 뭐 일곱 배가 되어서 일곱 날의 빛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은 일곱 날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날 속에 들어가려면 오늘 잠시 이사야서 31장 18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시편 내용을 엄청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그 거주하는 백성이 되려면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오래 기다리면서 안전지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말씀에 따라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사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보고 이제 시편을 보면 이해가 돼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가니도 우리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흙 도가니 안에서. 자, 일곱 번, 어떻게 일곱 번이라는 사실이지, 이사야서 31장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일곱 번,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뜻이, 여러분, 깨끗하다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강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뭐한다? 단련이 된다. 강조하는데 수동태로,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련한다. 자카, 자카크.
단련한다 이 말을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6절 처음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내 마음 땅 안에서 이런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여성의 복수, 여성 복수가 왜 여성 복수를 썼는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 자신의 그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아파서 상처가 많아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이런 것들이 치유가 다 되면서 하나하나 뭐한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순결함 속에 들어가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은 원래부터 순결한 거예요. 뭐 여기서 그때에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자로도 울어도 막 치우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안전지대로 데려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달빛은 햇빛 전에 캄캄한데 조금만 빛만 있어도 달빛도 얼마나 환하게 보여요. 근데 그 자체가 햇빛으로 변해버린다니까. 변해버려가지고 일곱이라는 속에 딱 데려가. 일곱 배 일곱이라는 숫자에 데려가 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전히 전기세를 못 내가 전기를 끊고 월세를 못 내가 답답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햇빛 속에 있는 거예요. 햇빛 속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햇빛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 와서 6절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에 일곱 번 단연한 응 같도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 진짜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응 같도다. 그러니까 은이 뭔가 뭐지? 은. 왜 은금이 나오는가? 어떤 때는 금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은이 됐다가 왜 나오는가? 은하고 은의 색깔이 어때요?